방영된 킹더랜드 8화에서는 드디어 구원과 사랑의 첫 키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괜히 약속의 8화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8화에서 사미르를 속이고 사랑과의 전통 혼례를 진행하는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미르는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구원과 사미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 세 사람은 킹호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미르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다음날 파티를 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고생한 사랑에게 구원은 그녀를 스위트룸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쉬게 하였고 다음날 아침부터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그에게 사랑은 출근 시간인 3시까지 좀 쉬겠다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구원은 알겠다며 돌아가려다 다시 한번 벨을 눌렀는데요. 사랑에게 체크아웃 시간을 3시로 바꿔놓았다는 말을 건네는 사이 지배인이 스위트룸을 찾았고 후다닥 숨는 사랑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냥 나가려는 사랑을 잡아 쉬게 한 구원이었고 출근을 한 사랑의 앞으로 사미르가 보낸 드레스가 도착했는데요. 그 시각 구원도 사미르가 보낸 옷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사미르가 준비한 파티가 시작되었고 드레스를 입은 사랑을 본 사미르는 눈부신 그녀의 외모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나타난 구원은 서빙 복장을 한 채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랑이 엄청나게 놀라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미르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건네며 사랑에게 청혼했고 그 모습을 본 구원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구원이 반지를 빼앗자 돌려달라 말한 사랑은 사미르에게 반지를 돌려주며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랑의 친구 평화의 실적을 위해 찜질방을 방문한 3인방은 연기를 하며 면세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구원이 사랑을 찾아 찜질방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원의 마음을 확인한 사랑의 친구들은 그에게 고백을 하라고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녀들의 말을 들은 구원은 사랑에게 우리 얘기를 하자며 원식당으로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사한 곳에서 구원은 사랑에게 음식을 대접하였고 과도한 욕심이 부른 불쇼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터져버렸죠. 그리고 사랑은 아나 테이블에 앉힌 구원은 사랑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키스가 나오며 8화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공개된 예고에서는 두 사람이 대놓고 꽁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삐졌냐고 물으며 구원을 뒤에서 아는 사랑을 밀쳐내는 구원의 모습이 나왔고 할머니는 구원에게 사랑을 좋아하냐 묻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우는 사랑의 모습과 함께 구원과 사랑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구원에게 사랑이 짝으로는 땡이라 말했고 등을 갈다 넘어지려는 할머니를 구하는 구원의 모습과 구원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랑의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구원에게 드디어 화란에게 전쟁을 선포했냐 들뜬 목소리로 묻는 상식의 모습과 자신이 호텔을 맡아보겠다는 구원의 말까지 들을 수 있었죠. 이후 킹더랜드에서 보고 싶으니 조금 더 있다가 갈게라고 말하는 구원에게 당황하며 본부장님이라 소리치는 사랑의 모습이 나오며 예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8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킹더랜드는 총 16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과 사랑이 조금 빨리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는 아마도 두 사람이 빨리 이어지는 이유가 구원의 아버지인 구이룬의 반대와 그것을 이용해 구원을 밀어내려는 화란의 에피소드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마도 방영될 9화에서는 두 사람의 꽁냥거림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후 구이룬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구이룬은 구원과 사랑의 관계를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그들의 관계를 구이룬의 반대에서 이어줄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구이룬에게 설득할 인물은 바로 구원의 엄마 한미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구이룬과 구원의 곁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말하며 구원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 말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결국 사랑과 구원의 사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구이룬의 마음을 돌릴 인물은 한미소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언제쯤 구원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